식어도 맛있는 우엉조림의 조림장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어, 네. 조림장의 풍미를 확 살리기 위해 채소를 준비하겠습니다. 채소 하시는구나. 채소를 하시는 이유가 그러니까요. 네네. 하진쌤, 네. 우엉조림에 채소가 들어가는 건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렇죠. 보통 우리 엄마들은 조림 반찬을 하면 맛있게 하려고 맛간장을 힘들게 만들거나 아니면 한번 쓰겠다고 해서 그걸 또 비싸게 사시잖아요. 어, 아깝죠. 그런데 집에 있는 채소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정말 편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채소를 만들어 넣으면 맛간장을 넣은 것처럼 감칠맛이 훨씬 풍부해요. 네. 야, 이걸 왜 몰랐어? 그러니까 오늘 진짜 알토란에서 이 내공을 제대로 배우고 느끼고 가네요. 네. 근데 정말 이 조림은 누가 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맛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채수를 넣으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 채수는 어떻게 만드는 것이옵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잠금이. 자, 여기에다가 이제 달달한 맛을 내는 양파 100g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안 자르셔도 돼요. 그다음에 여기다 시원한 맛을 내는 대파 있는 거 한 50g 정도도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생강 5g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칼칼한 맛을 더할 청양고추도 4개를 좋다. 넣어주시면 돼요. 좋다. 선생님은 그냥 파 부러뜨리고 고추 부러뜨리는데도 거기 안에 내공이 다 담겨있는 것 같아요. 괜히 더 맛있게 부러지는 것 같죠. 부러지는 소리도 좋아요. 네. 자, 그다음에 여기다 통마늘 50g을 넣을게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는 통후추 한 큰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 다 통으로 들어가는구나. 자, 이제 끓는 물에 육수팩을 집어넣고서 센 불로 한 40분간만 끓이게 되면 10컵이었던 물이 4컵 정도로 줄을 거예요. 그래서 4컵에 채수만 얻어내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40분간 끓인 채수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자, 불을 꺼주시고요. 야. 지금 10컵에서 4컵이 된 거죠? 네. 결명자 끓여놓은 것 같다. 그러게. 오. 아, 향이 참 좋다. 깔끔한 채수. 예. 네. 그 채수만 봐도 풍미가 벌써 느껴져요, 이제. 향기가 여기까지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